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산에서는 몇 년 전부터 청소년 사역자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연합 사역을 이어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일 부산을 비롯한 양산, 대구, 김포 등지에 청소년 담당 사역자 4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날 모임은 부산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의 의미와 취지를 설명하고 부산을 넘어 전국의 다음 세대 사역 현장에 공유하고자 마련됐습니다. 2016년 부산 지역 교회와 학생 선교 단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학교 기도 불씨 운동은 모임이나 단체가 아닌 학생들의 자발적인 기도 모임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현장인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숨어있는 크리스찬 청소년들을 불러일으켜 스스로 기도 모임을 만들어 인도하는 기도운동입니다. 그 현장에서 실제로 인도를 해야 되는 것은 아이들이고 아이들을 모으는 것도 여러 사례들을 알려줄 수 있지만 실제 뛰어들어야 될 것은 아이들입니다. 교육자가 한다고 마음먹는 순간 이 사역은 굉장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었고 이를 위해 지역교회와 청소년 사역자들은 지역과 상황을 넘어 함께 연합하며 인근 학교의 기도 모임이 정착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기도 모임이 조금씩 늘어나 현재 부산에서는 334개 중고등학교 중 125개 학교에서 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원과 양산, 남해 지역에서도 기도 모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졸업을 하면 없어져가는 세대가 너무 많아서 이 대안 중에 하나, 대안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0년 우리가 반짝해가지고 뭔가 우리 교회에 부흥이 있고 숫자가 늘어나는 그런 이벤트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10년 뒤, 100년 뒤를 책임질 기도의 역동으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주셔서 지역이나 교회에 가셔서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각 학교에서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격려하고 기도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1년에 두 차례 더 웨이브 연합 집회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오는 3월 14일 부산 수영로 교회에서 남양주 평화교회 김상건 목사와 아이자야 61, 제이어스, 카르디아 등을 초청해 연합 집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CTS 뉴스 최백입니다.